무언가 찾는 듯 거리를 달리는 노인. 이거는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우리가 지금 울면서 그 몇백 미터를 차를 잡고 전화기를 빌리고 나가서 했을 때 그 심장이 어떻겠어요? 전화만 됐었으면. 할아버지의 전화는 왜 통화가 되지 않았던 걸까? 하루 전 KT 아현지구 지하 통신구에서 시작된 불길은 통신 장애로 이어졌습니다. 서대문 입구입니다. 부가현동, 충동 2, 3가, 맹천동, 영천동, 대안동, 창천동, 현재동 등 8개동, 그다음 마포구 일부예요. 어머니가 5시에 새벽 5시에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쓰러지셨대요. 왜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흔들으니까 어머니가 미동이 없으시더래요. 에이티에 가입된 할아버지의 전화도 피해를 본 겁니다. 어머니! 앞집에 사는 아들도 마찬가지인 상황. 가족들의 응급조치에 다행히 할머니가 잠시 깨어납니다. 응급조치를 이제 막 하면서 아버지, 어? 전화가 안 돼도요. 긴급전화는 됩니까? 그걸 눌러보세요. 긴급 전화는 119와 연결될 수 있을까? 결국 두 차례의 긴급 전화도 실패합니다. 화재 진압엔 굴삭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지하 통신구로 투입되고 출동 10시간 만에 화재는 진압됐지만 이미 통신망은 전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할아버지가 내복바람으로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울면서 저희 아버지도 78세신데 울면서 이제 전화가 되는 곳을 찾으려고 이렇게 뛰어나오신 거죠. 나 전화 좀 빌려주세요. 119 신고해야 돼요. 아버지가 이제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아줌마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 전화로 119에 신고를 하니까 3분 만에 119가 왔어요. 119와 통화한 지 3분 만에 도착한 구급대.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돌아가셔서 그 빈자리가 많이 느껴져요. 앞으로도 한동안은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전화만 됐었으면. 바로 119와 통화만 할 수 있었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분의 사망 원인이 일단 허혈성 심장 질환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심장의 혈관이 막혔다고 해서 바로 사망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약 29분, 약 30분 정도의 지연이 됐죠. 집안에서 전화만 됐더라면 빠르게 갔다라면 반드시 생존했다고는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살아있을 그리고 생존할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경우라고 보입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KT의 약속. KT는 5G 기술로 권역외상센터, 해양경찰청과 함께 국가재난안전망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KT 광고와 현실은 달랐습니다. KT. 가족이 쓰러져 119를 불러야 하는 응급 상황. 그런데 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가족을 눈앞에서 잃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이 서울 한복판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작동해야 할
비상전화마저 끊겼습니다. 저희는 이날을 대한민국 통신부도의 날로 부르려 합니다. KT 화재 발생 6일째 통신부도 사태를 부른 현장을 찾았습니다. KT 들어가는 길이라고요. 헬기가 7배까지 왔어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진입로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 상황. 거리 곳곳이 불에 탄 통신 케이블을 복구하는 작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하시는 게 무슨 작업이에요? 네. 아, 일반 전화예요. 일반 전화? 네, 일반 전화 사진. 이거 그러면 복구하는데 얼마 정도 걸려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우리 것만 하니까 각자 맡은 것만 하는 거니까. KT 건물이 가까워질수록 화재로 인한 피해도 심각해 보입니다. 밑에 탄 규모가 얼마 정도 돼요? 길이가요? 예. 35m? 35m? 그럼 밑에 저기 KT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요. 지하통신구에 KT 직원이 없다는 뜻밖의 이야기. 그렇다면 불에 탄 통신 케이블 복구 작업은 누가 맡고 있는 것일까? 그럼 광 케이블 복구랑 이런 건 누가 하세요? 협력업체에서 했는데 광케이블도 협력업체에서 그럼 KT 분들은 뭐 하세요?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하겠죠. 희한하네. 이게 아 그래요. KT 직원들은 다 살 필요 없어. 직접 현장에 들어가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 아, 차량 금지입니다. 아, 못 들어가요? 네, 못 들어가요. 아, 소염하지 마십시오. 아, 예. 방충 빼고 안 돼요. 아, 그 정해진 풀단만. 네. 아, 그래, 어디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 KBN. 사내 방송이니까 안 됩니다. 사내 방송이요? 아, KBN. KBN이 뭐예요? 저희 사내 방송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 저희 기자분들 수입 못 하신 거예요. 아, 외국 기자 못 들어가요? 전혀 한 번 더 가신 것 같아요. 네. 왜 못 들어가요? 여기 막고 있어요. 지금. 어차피 좋은 기사 안 내보는 이시거든요. 외부 언론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서 KT 사내 방송은 대체 무슨 취재를 하고 있다는 것일까? 가능한 만큼이라도 촬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찍으시면 안 돼요? 저것도 찍으면 안 돼요? 왜요? 저거는 찍어도 되잖아요. 온몸으로 카메라를 가리는 KT 직원들. 땅속 깊은 곳, 감추고 싶은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 가리면 가릴수록 의심이 짙어집니다. KT 직원들은 눈꽃 천빈자 해미업체 사람들한테 전부 다 불만은 다 많죠. 뭐. 상황이 아주 뭐 대주리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통로로 쫓고 이래가지고 막. 안 좋아요. 엄청 인력도 안 좋고 막 그런데 자꾸 사람을 갖다 붙이니까. KT 화재 복구 현장에 투입된 하청업체 직원이 촬영한 영상을 PD수첩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폭 2m의 통신구 양쪽으로 불에 탄 통신 케이블이 보입니다. 여기 거기 나가자. 통로가 좁아 통신 케이블과 사람들이 한 대 뒤엉켜서 작업해야 할 정도입니다. 기술이 있잖아. 아무도 부끄러져 이런 데는 그런 게 조심해야 돼요. 조심 천천히 가야 돼. 빨리 가면 미끄러지면 사고나. 가는데 내일 상이야.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가 밝힌 복구 작업 인원은 약 1,500명. 하지만 KT 직원의 수만 따로 밝힐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KT 현장 직원은 예고된 인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돼요, 크기가. 뭐 화재 이런 얘기는 없었어도 야 이런 식으로 정말 시설 투자를 엉망으로 해갖고 회사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런 얘기는 농담으로 많이 했습니다. 통신은 무슨 뭐 5G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하가 문제다. 이런 얘기는 뭐 KT 지금 CM 하는 사람들 많이 하는 얘기죠.
지하가 문제다. 예, 통신구 관리, 맨홀 속 내에 있는 케이블 이런 것들이 그 과거처럼 원활하게 대개체 안 되고 자꾸만 방치되고 예, 안 좋은 상태를 아는데 방치하고 있는 거죠. 예. 통신 케이블밖에 없는 지하. KT는 이곳을 어떻게 방치했다는 걸까? 수도권의 한 통신 맨홀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러고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무료니까. 드디어 KT 지하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곳이 정말 통신 맨홀이 맞을까? 들어가겠습니다. 네. 냄새가. 아, 밑에 또 발판 있을 거예요, 바지는. 와, 정말 심한데 여기? 네? 너무 심해요. 와, 정말. 사다리를 타고 지하로 들어선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산처럼 엉켜 있는 선들이 눈에 띕니다. 글씨가 나오면 하청업체 직원들에겐 일터인데도 물 위엔 각종 오물까지 떠다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런 장화를 신고 들어와서 악취도 많이 나지만 최소한 뭐 들어와서 작업을 빨리 하고 나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조명 꺼봐. 잠깐 꺼보세요. 꺼봐. 아, 좀 이게 빛이 없어 완전 이런 식의 네. 작업장이네. 전부 다는 아니면 여기는 이제 입구는 여기고 저쪽이니까. 아, 이게 헤드랜턴 키샤의 이런 정도로만 보이고. 그렇죠. 더 큰 문제는 통신 케이블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이거 안전모를 다 써야 돼요. 뭐 땅속에서 하든 우에서 하든 안전모를 써야 되는데 이 케이블이 지금 이 많은 이런 케이블들이 이제 이게 벽에 닿아버리면 이 꺾여진다는 거죠. 꺾여지면 이 광 꺾어지면 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인데 이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아현동 그 불난 화재는 그거는 빙상의 일각이라고 봐요. KT에서는 이 작업 여기 그 지하 통신구 맨홀 상황 이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연말되면은 순수 이게 뭐 몇 조 몇 수십 조가 났다고 주주들한테는 났다고 항상 연말되면 방송은 나오는데. KT에서는 이 시설 투자에서는 전혀 안 해요. 이런 내용을 알아도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되는데도 전혀 시설 투자를 안 하고 이 선로를 관리해야 되는 팀장이 핸드폰 강제적으로 많이 팔게끔 선로 쪽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핸드폰만 많이 팔으면 진급되고 좋은 데 가고 이번엔 물속에 떠다니던 줄이 다리에 걸렸습니다. 작업 중에도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맨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 KT가 관리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여기는 이 사다리에도 있어요. 근데 맨홀에 가면 이 사다리조차도 없어요. 없는 데가 다 부서졌는데? 아, 이 정도 부서진 거는 뭐 부서졌다고 얘기도 뭐 안 하는 저 부서졌죠. 원래는 이렇게 정상형처럼 돼 있어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기는 부서졌는데 근데 그나마 여기는 이거라도 들어 있지만 그 맨홀 100개를 열으면 30개도 들어 있을까 말까 그래요. 나머지는 없어요. 혹시 특정 맨홀의 문제는 아닐까 또 다른 곳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 높이는 무릎 정도지만 이번엔 바닥에 뻘이 문제입니다. 와, 엄청 그거. 아, 이게 처음에 그냥 털이구나. 네, 틀 하고서 이걸 안 철거를 안 해가지고 저번에 들어왔다 이게 떨어져가지고 맞아가지고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여기 끝에까지 와가지고 이 꺾이면은 그때는 여기 한 군데뿐이 아니라. 이제 동시다발로 나와버리면 그때는 진짜 심각하다는 거죠. KT 같은 국민기업에서
국가 기관 산업인 통신망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 이유는 무엇일까? 예전 같으면 그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그 다 그 점검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럴 인원조차 없어요. 비용도 없고. 사람이 없고 그런 걸 하려면 비용을 위해서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죠. 근데 이런 것이 거꾸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용을 줄이고 이렇게 기초를 등한시하면서 당장 수익만 올리면 잘하는 것처럼 회사가 운영된 지 꽤 된 겁니다. 그렇다면 땅 위의 상황은 어떨까? 지금 위에 보이는 가는 거 저게 강 케이블이거든요. 그래 저거 하루 왔다가 이제 그때 사고가 난 거죠. 지난 2013년 통신주 위에서 작업 중 일어난 추락 사고. 통신주 밑둥이 부러지면서 기둥을 몸으로 하는 채 떨어진 겁니다. 통신주에 녹이 쓴 걸 모르고 올라간 겁니다. 반장님 뭐 막 뛰어올라오시더만 아유 막 성형이 죽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뒤를 딱 보니까 옆을 딱 보니까 벌써 전주로 이게 없어졌네. 전주가 있던 전주가 급하게 내려와갖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밑에서 이제 벌써 부러진 전주에 깔려있네. 이게 전주로 확 깨지니까 이 턱이고 뭐고 다 그냥 이 입안에 피가 가득이야. 그러니까 숨을 못 쉬더라고. 숨을 칵칵 하는데. 추락 사고가 일어난 지 5년. 환자의 상태는 어떨까? 당시 뇌 한가운데 있는 숨골을 다쳐 아직까지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전혀 마비고요. 100% 마비고. 지금 뭐 말도 전혀 안 되고. 누구보다 건강하고 성실했다는 성용 씨. 녹슨 통신주가 그의 삶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KT가 통신주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KT 측에서는 누가 하나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그런 걸 눈에 봐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누가 올라가든 간에 그냥 그 사고는 피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지금 KT 통신주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제 보시면 균열이 갔잖아요. 지금 보시면 손을 심하게 갔는데. 이거는 그 심화가 갔으니까 저희가 문제가 되니까 교체를 해달라고 했지. 5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기 이것도 작업할 때 얼렁하시다 보면 이게 부러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올라가면 올라가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이거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데 돌려야 되나. 전신주 곳곳에 금이 간 상황. KT에 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균열 이 정도 있으면 얘는 넘어가는 게 맞죠. 아, 근데 이거를 안 고쳐줘요. 네. 돈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제 위쪽 보시겠어요? 오, 완전 비어있네요? 비어있죠.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KT에 2년 동안 3번이나 수리를 요청했지만 역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기가 주택가 지역이라서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이 돌아요.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죠. KT가 국민들한테 돈 받아갖고 만든 기업이잖아요. 국민들이 돈을 낸 돈으로. 그럼 이 정도 기본이 되는 시설은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못 지켜줘요. 예산이 없다고. 무조건 수익상황만 한다고 돈 되는 저기만 돈을 쓰지 저희같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유지보수 자체가 지금 거의 전무합니다. 통신 부도의 날, 비용 절감이 부른 재앙입니다. 저렇게 금이 간 통신주들이 마치 KT의 민낯처럼 보입니다. 땅 위에 드러난 것도 문제지만 땅 아래 맨홀의 상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인터넷 보급률 세계 1등. 통신강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통신 맨홀이라지만 어떻게 오물이 가득 찬 상태로 관리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관리가 되고 있긴 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KT 노동자들은 물론 평범한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KT그룹 내부에서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황혜보씨. 저는 매월 신청당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신문이 다 황혜보씨로 떠드는 바람에 저는 수없이 황혜보씨로 두둥을 다녀왔습니다. 자신의 성을 딴 황혜법 측으로 세간의 명성을 얻게 된 황창규 회장.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사장을 지내며 반도체 신성장 이론을 제시한 그는 2009년 삼성전자를 퇴사합니다. 그때 이근희 회장한테 질책을 당한 게 반도체 첫째는 반도체 쪽에 실적이 안 좋고 둘째는 굳이 삼성전자 1등인데 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황해 법칙이니 뭐니 그런 걸 만들어서 네. 앞서 나가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왜 황해 법칙이냐. 이게 시키상에서 오석에서도 이근희의 법칙이 아니면 삼성의 법칙이지. 삼성전자 사회민영 우리는 거부한다. 우리는 거부한다. 반대한다. 조빈 교수 반대한다. 스트레이크. 이래끼리만 약간 좀. 서울대 사회학과 초빙 교수 임명이 반대에 부딪힙니다. 해결방법 관계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동료들을 경쟁 상대로 여기게 하고 밤낮으로 막대한 생산 물량을 찍어내게 하는 기계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백혈병을 비롯한 수많은 직업병 피해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몸이 언제부터 그랬던 거예요? 제 몸이 이상하게 느낀 거는 한 달 전 그쯤부터였는데 몸에 멍이 자주 들었고요. 그리고 먹으면 토했어요. 현명 갔더니 백혈병 판정받고 그때 엄청 울었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래요. 황유미 씨의 백혈병 산재 인정을 삼성에서 방해할 당시 사장이 바로 황창규 회장이었습니다. 꽃 같은 딸을 잃은 지 10여 년. 삼성의 사과도 받아냈습니다. 따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85년생이니까 34살인가요? 네. 85년생? 예. 보고 싶으시죠? 아, 그럼 보고 싶죠. 아, 지금 살아있으면 아마 결혼해갖고 애기를 아마 하나 둘쯤은 있을 법한 그런 나이잖아요. 2014년 다시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된 황창규 회장. KT 회장 후보에 오른 겁니다. 결국 황창규 회장은 이날 KT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 KT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됩니다. 가슴에 확 무너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황창규라는 사람이 KT 회장에 들어갔으면 아 이게 유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그 삼성전자 사장으로 있을 적에 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암 발생을 해놓고 그 가정이 다 망해내도 책임을 안 졌으니까 KT에 가서 이거 똑같이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 황창규 회장의 KT 입성을 두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전에 CEO들은 KT 출신이었죠. 통신의 업이라고 그러죠. 기본에 대해서 아는 분인데 현 회장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때 뭐 낙하산으로 내려 오셔가지고 뭐 나름 자기 분야에서는 뭐 훌륭한 분이겠지만 통신의 뭐 기본적인 거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KT 회장 취임 전 황창규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가 최고 기술 경영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화장도 ICT 의존하지 않습니다. 센터를 했어서 센터를 대면은 여기 한번 대보세요. 종종 기업가들에게 KT를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신뢰 비결은 무엇일까?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창규 회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대통령 지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나요? 2015년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작성한 수첩을 보면 황창규 회장에게 인사청탁한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확인 결과 실제 KT 광고 총괄 임원과 광고 업무 담당 직원의 이름이 일치합니다. KT가 사실상 최순실 소유의 광고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의 제작을 맡긴 광고입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청탁으로 직원을 채용한 황창규 회장은 사실상 최순실 소유 광고 회사에 모두 7번의 광고를 맡겨 68억 원을 몰아주었습니다. KT 광고를 누가 따가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업계의 결정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몰아주기를 했고요. 몰아주기를 전혀 알 수 없는 회사가 갑자기 들어와서 한 게 이것도 아주 수상한데 글쎄 이 정도면은 광고 물량을 몰아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 정도 했다는 것은 이미 그 민원을 주고받고 하는 단계를 넘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통해 KT 황창규 회장에게 인사청탁 및 광고를 수주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취임 당시 황창규 회장은 사내방송 강화를 지시합니다. 황창규 회장은 취임 첫날 1등 KT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CEO부터 시작해서 현장 말단 사원까지 빠르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인 사내방송 KBN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황 회장은 방송 횟수를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출근 시간까지 체크하며 사내 방송을 보게 해 직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아침에 와서 그걸 강제적으로 보라 하는 거니까 일종의 그거를 뭐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정보가 거의 없거든요. 정보 그 황창규가 뭐 저기서 하버드대학에서 강의한 거나 뭐 나오고 뭐 이런 실제로 자기 체제라고 해도 뭐하지 경영에 대한 이런 거 사실은 선전이지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했던 거예요 사실 KBN이 대체 방송 내용이 어떻기에 황 회장은 사내 방송 시청을 강요한 걸까 직접 KT 사내 방송을 시청해봤습니다 황 회장의 현장 방문은 사내 방송 단골 뉴스입니다 그런데 황 회장의 얼굴 그림과 함께 최고라고 붙인 머리띠가 인상적입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현장 방문인 걸까?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바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UN 본부입니다. 우리 KT 황창규 회장은 바로 이곳 UN 본부에서 개최한 2016년 UNGC 리더 서밋에 참석해서 황창규 회장은 아시아 통신회사 CEO로는 유일하게 기조 연설에 나서며 17분간의 프레젠테이션 시간 동안 박수갈채가 5차례나 이어지는 등 잠시 후면 우리 KT의 황창규 회장이 더 파워 오브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전 세계 최고의 지성들에게 특강을 펼치게 되는데요. 황비엔이라고 얘기하죠, 직원들은. 뭐라고요? 황비엔. 황비엔? 네. 왜요? 맨날 황 회장 동정을 그 중심으로 방송을 하니까. 사회방송을? 네. 이게 마치 전두환 때 땡전 뉴스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취임 직후 첫 사업으로 대규모 명예퇴직을 선택한 황 회장. 사실상의 정리해고였습니다. 우리 KT는 유례없는 경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사업 합리화를 시행했으며 8,300여 명의 선후배를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영내시 도서관은 저는 뼈가 깎는 여러 가지 노력이나 또 정말 하신 분들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결정이었고 고신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직원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1등 KTX 만들기 위해서 만전을 다할 것이고 당시 8,304명의 명예퇴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원증. 사원증. 정년퇴직 1년 8개월을 남기고 명퇴한 김정호 씨. 이게 2002년도인가 3년도인가 그래요. 별로 안 적응되겠는데. 어떤 생각 나세요? 옛날 생각나면 원래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파주로 파장을 해버린데. 아, 명예퇴직 안 하면? 응. 파주죠. 그래가지고 후배가 팀장이지. 한번 내봐라 했지. 근데 아주 개심하더라고. 99%는 반강제로 나왔다. 반강제. 그래 팀장이 차표를 명시를 딱 가져와. 그래서 팀장 오라고 그러는 건 직장 오라고 그래. 4시에 앉아있어. 그러면 팀장이 딱 용지를 사표 사실상 한두 장이 아니고 한 거의 10장 되더라고. 그걸 딱 넣고 사표를 못 받으면 팀장이 네가 나가든지 실장이 네가 나가든지 그렇게 해서 딱 넣고 가. 선생님 계신 데서? 거기 당연하죠. 회사가 강요한 명예퇴직. 그 기간 KT 건물의 옥상문들은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 당시 전국에 있는 전화국 옥상문을 다 철문으로 잠궜어요. 그런 정보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혹시 떨어져서 그 스트레스를 못 참아 자살할 사람 생길지 모른다고 잠가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명예퇴직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인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막 그 대부분 분들이 이제 명예퇴직을 선택하시는 길로 가고 있어서 네. 몇 명 안 남았다, 누구 남았다, 이제 뭐 누구하고 나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많이 몰리고 있구나. 제작진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KT 명예퇴직 사망자만 50명. 한창 일할 나이에 4, 50대 가장입니다. 자살, 심장마비 등의 사인도 눈에 띕니다. 오직하면 뭐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 살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와 사별, 이별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큰 스트레스가 직장을 잃는 것. 이런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인데요. 지금 KT에 근무하셨던 분들, 그런 8천 몇백 명은 직장을 잃은 그런 가장 큰 스트레스를 당하신 분들이죠. 그렇게 스트레스가 큰 분들은 몇 가지 증상들이 건강상의 영향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자살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관, 심장 혈관이나 뇌혈관의 질환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가장의 자살은 남은 가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 당시로부터 좀 취약해지고 나서 그리고 조금 우울증이 심해서 지금 병원 치료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기억력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는 삶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2014년 그해 봄 평균 연령 51세, 근속연수 26년의 명예퇴직자 8,304명은 제대로 목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명예퇴직의 형태를 거쳤지만은 그게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와 되게 비슷한 형태였다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바잖아요. 근데 그 정도 규모의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직장을 잃을 때 대체로 사회적으로 큰 어떤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예전에 대규모 정리해고를 할 때도 그랬고 대우자동차도 그랬고요. 그리고 쌍용자동차도 그랬고요. 근데 KT는 너무나 조용히 신음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혹은 언론에 보도되는 바가 매우 적은 상태에서
정리해고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면서 바라봤어요. 대법원은 최근 KT 명예퇴직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단 명예퇴직이라는 거는 법률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스스로 원해서 말 그대로 본인이 회사를 그만 다니고 싶어서 본인이 원해서 떠나는 걸 명예퇴직이라고 하는데요. 그 2014년 당시 있었던 KT의 명예퇴직은 본인의 회사를 다니고 싶었지만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회사를 떠날 수밖에 강제로 회사가 그 사람들을 밀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은 명예퇴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KT의 송창규 회장이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직원 8,304명이 회사를 떠난 뒤에도 황창규 회장의 현장 사랑은 계속됐습니다. 이유가 뭘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현장에 발로 뛰는 사람들을 정말 춤을 추게 만들어야 돼. 집에 가서도 KT만을 위해서 앉아서 이 사람이 열과 정을 다, 젊음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간부들, 위에 있는 부장들, 임원들, 본부장 할 일이 그거라니까. 황창규 회장 취임 당시 적자였던 회사 영업이익은 직원 8,304명의 명예퇴직 이후 급격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흑자 3명 쳐내면 향후 5년간 매년 6천억씩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털어내면? 인건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희 회사 인건비가 보통 7,000% 정도거든요. 회사 전체 매출액에 그 인건비가 확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부터는 그 인건비 세이브 부분이 전부 영업이익으로 간다고요.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8,000원 구조조정한 그런 상황을 엔조이 한 거지. 그 다음에 원가 절감을 통한 그런 것들이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그다음에 미래를 위한 수익을 낸 건 없죠. 최근에는 IPTV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 그건 과거에 투자해놓은 거 가지고 이제 한 거죠, 사실은. 명예퇴직이 있던 해, 황창규 회장은 5억여 원을 받았고 이후 해마다 그의 연봉은 두 배씩 올랐습니다. 비아냥거리죠. 삼성전자의 황해 법칙은 뭐 메모리 용량을 두 배로 늘리는 거였다면 KT판 황해 법칙은 연봉을 해마다 두 배로 올리는 것이다. 본인 연봉. 그렇죠. KT에서 직원 8,304명을 명예퇴직시켰는데도 언론에서는 특별히 조명하지 않았습니다. 명퇴자들이 자살할까 봐 옥상문을 곳곳에서 잠갔다는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더군다나 뼈를 깎는 아픔 속에 구조조정을 했다는 황창규 회장. 바로 이분의 2017년 연봉 총액이 무려 23억 5,800만 원이라는 데서는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KT그룹 회장 취임 이후 현장을 강조해온 황창규 회장. 회사에 살아남은 누군가는 황창규 회장의 얼굴이 그려진 머리띠를 써야 했고 회사를 떠난 누군가는 현장에 이 안전모를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KT는 좀 더 좋은 회사가 되었을까요? 추모 공원을 찾은 정일영 씨. 아들 건우 씨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파트를 해놨었어요. 3월 달에 입주인데 이제 그런 생각이 미치는 거지. 그리고 결혼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결혼도 못 보라고 죽었으니. KT 자회사에서 일하다 추락사고를 당한 아들. 새 아파트 대신 추모관이 집이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고가 나기 전부터 회사 일을 힘들어했던 아들. 계속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제일 반대를 했었거든요. 난자를 태어나서
직장 생활을 그렇게 그만둬서는 안 된다. 그래 이제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우리 있잖아요. 그대로 나 있어요. 이거 사진 그대로. 그대로 있네. 네.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당한 사고. 건우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거 올라가시면. 네, 여기 앞이잖아요. 지금 이거 새로 하신 거죠 이번에? 네, 다른. 여기 앞에. 건우 씨가 사고를 당한 지붕입니다. 전화 고장 신고를 받고 단자함을 찾으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난 친구가 찾으러 단자를 이렇게 보다가 일로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밖에 지금. 네. 그러니까 일로 넘어가다가 이쪽으로 밑으로 추락을 한 겁니다. 저기 슬랩 지붕이 무너지면서. 그렇죠. 처음 와본 현장이라 약한 슬레이트로 된 지붕인 걸 몰랐던 상황. 결국 지붕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를 맡고 있는 직원이 아니라 일이 너무 많다고 이쪽으로 일을 줘갖고 온 직원이 지금 사고가 난 거니까 본인이 알던 지역이 아니에요. 물량이 많으니까 야 이거 하나 더 받아, 이 지역 받아. 그러니까 이 직원도 그래서 온 거예요. 고작 이거 여기다 달아놓고 이걸 이거 연결하려고 이거 찾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어?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잖아요. 보이세요? 진짜 이거 뭐 처음 온 사람 절대 못 찾을 것 같은데. 건우 씨가 애타게 찾던 그 단자함입니다. 지금 눈에 띄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지금 못 찾은 거예요. 이거 누구나 보겠어요, 이거? 이런 걸 누구나 볼 수 있게 화재 그 하는 거 똑같아요. 통신 단자함도 그렇게 만들면 돼요. KT가 예산을 쓰고 투자를 해서 이런 구형 건물도 바꿔주면 돼요. 근데 돈 때문에 안 하잖아요. 직원들은 죽고 있는데 얼마나 더 죽어야지 이거 해줄 건지 모르겠어요. 네? KT에서 단자함만 옮겨놓았어도 당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 걸까. 그냥 이제 이런 사고는 완전히 없어져야 돼. 이번 계기를 위해서 아연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없어져야지 끝나고 이번 기회에 KT가 좀 똑바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황창규 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황창규 회장 재임 기간 KT 관련 사망자들의 명단입니다. 총 4년간 모두 124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우리는 황창규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황 회장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고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 MBC PD의 취업에서 일하는 서정훈 PD라고 하는데요. 아, 예, 예. 저 회장님 제가 그 하나 드릴 문건이 있는데 회장님 저기 취임하시고 나서 돌아가신 KT에서 근무하시던 분들 이분들 123명 돌아가셨는데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 이분들 가족들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회장님 저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저기 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좀 가족분들에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회장님 이제 한 말씀 회장님 가져온 서류라도 전달하기 위해 계단을 올랐지만 그를 다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 문건 하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달한 사망자 명단에 대해 KT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124명의 사망자 중 3명은 황창규 회장 취임 전 퇴직자이며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는 4명뿐이다. 나머지 117명의 죽음은 개인 사유이거나
KT그룹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KT의 주장대로 이들의 죽음이 정말 KT 측과 무관한 것인지는 좀 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KT는 지난 몇 년간 해마다 1조 3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왔습니다. 그동안 명퇴와 각종 위험에 내몰린 노동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살펴왔는지 자문해보기 바랍니다. 국민기업 KT가 이번 통신부도 사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경고가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국민기업 KT의 혁신이 필요할 때입니다.